입을 좀 풀어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니야. 띠용! 공작 그만을 이제 회의를 했어. 국방부 안기부 와서 딱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CF를 애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찍었어요. 7천까지 받아봤어. 강남 아파트 두 개는 샀을 거야. 그 가게 이름이 뭐라고? 재미집. 재미집? 저긴가 보네, 재미집. 네, 선생님 저희 도착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요새 근황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하고 계십니까? 방송을 왜 안 하십니까? 주로 질문하시는 게 이제 그래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연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고서방의 작은 콘서트 이래가지고 무료 공연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저는 무대 올라왔을 때가 최고 행복해요. 네, 음식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뭐 자영업이죠. 그냥 네. 뭐. 예, 조그만 구멍가게. 저희 집사람이 셰프, 우리 작은 아들이 주방 보조, 그리고 제가 이제 홀 서빙. 이렇게 해가지고 세 식구가 하는 거야. 간의 수고. 예, 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최고 게스트였을 때. 엄청나게 바쁠 때 하루에 막 두세 시간 자고 방송하고 야간 업소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인해주세요 뭐 하면 많이 귀찮았어요. 사실 지금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하고 어제미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말도 걸어 주시고 요즘은 너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다. 가장 정점에 계실 때 어느 정도 되시죠? 우리 때는 A, B, C, D 이렇게 급이 있었어요. 상을 받을 때마다 급이 한 칸씩 올라가. 제가 상을 신인상부터 해가지고 코미디 대상, 대한민국 방송 대상까지 싹 받았어. 못 받은 상이 없어. 우리나라 최고 등급이 좋았던 선배님이 코미디언 중에는 구봉서 선배님, 조영필 선배님이 최고 방송 페이가 셌어. 최석이하고 강호동이만큼 받은 거죠. 그때는 이제 야간 업소가 1일 페이가 아니고 이제 30일 페이야. 그러니까 한 번 돈을 받으면 30번을 가서 우리 연예인들이 말하는 일수를 찍어줘야 돼. 30번을 찍어줘야 돼. 한참 인기 있을 때 이제 많이 받았던 게 1500 받았어. 89년도에서 95년도 사이. CF를 애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찍었어요. 7천까지 받아봤어. 강남 아파트 두 개는 샀을 거야.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 이제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어. 그걸 재테크해서 빌딩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없으니까 아, 나 그냥 버는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방송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은 그 군대 가기 전까지는 통키타 가수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걸 해서 한 달에 3만 원인가 받았어.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이주일 선배님 나오시는 게 거기를 가면 맥주에다가 이게 안주 하나 시키면 29,900원인가.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번 거 거기 가는 낙으로 우상이니까. 이주 선배님 때문에 가수하다가 코미디를 바꿨어. 내가 무대 연기를 배워야 되니까 각설이를 했지. 새롭게 할 수가 없겠나. 그래서 재미나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모창쇼를 집어넣은 거야. 아니 각설이가 무슨 모창쇼를 해. 안녕하세요 서석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때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 요즘은 많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남자가 남이 목소리 흉내내고 심수봉 목소리 흉내내고 주현미 목소리 흉내냈는데 그게 이제 히트가 돼가지고 내가 열 군데까지 일을 한 적 있어.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인천을 다 하고 나니까 나 서울로 간다. 서울에서 안 가본 데가 없죠. 최초의 공개 오디션이야. 스타 탄생이라는 걸 KBS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오고 가수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몇백 명 와서 다 순서대로 다 해가지고 총 결선에서 된 게 코미디는 나, 가수는 양수경. 그래서 이제 KBS 공채로 들어가서 재수가 좋게 내가 들어간 게 이마령 씨하고 김정식 씨하고 하는 거. 아, 도시의 천사들.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야. 그냥 심형래 선배님보다 더 한 바보 연기하는 게 꿈이었어.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가서는 얼굴이 험악하니까 건달, 주정뱅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것만 했어요. 한 1년은 그런 것만 하다가 동작 그만을 이제 회의를 분이었는데 그 PD가 이제 좀 대차게 밀고 나갔어요. 그 이상훈 씨, 김한국 씨, 나 그리고 이경래 씨 그리고 김진호 씨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품이 없는 거야. 담요 없지, 뭐 하이바 없지, 총도 없지, 물통이 탄창도 없지. 그래서 국방부에 얘기를 한 거야. 군대 이미지를 우리가 코미디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해주는 대신 국방부 안기부 와서 딱 여기 보고 있는 거야. 애들 괴롭히는 거 하면 안 되고 얼차려 주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군대에서는 없다라는 걸 코미디로 보여주라 이거지. 나는 만들긴 우리가 같이 만드는데 나는 4개월 있다 제대했어. 바보 연기를 하고 싶어서 나와서 한 게 내가 바보 연기를 처음 한 게 탱자 갈아서 된. 제가 제일 당연하지만 가장 많이 기억나는 어서 이것도 베토벤이 귀가 왜 안, 한쪽 안 들리는 줄 알아? 어 제가 안 그랬어요? 어, 왜 나한테 그래? 어 선생님 왜 그래요? 야 오수방 왜? 너, 내가 그랬어? 나 못 봤지 나는 뭐 그런 다 그런 캐릭터야. 봉숭아학당 보면 웃겨. 한 30분 해. 그게 한바탕 웃음으로가 방송 시간이 50분인데 우리가 한 30분 해. 참 맹군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연락을 하시는지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연극 활동도 하고 띠용 한번 네. 한번 해드릴까요?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도 내가 하지. 예? 네? 한번 해드릴게요. 안경 벗고. 안경은 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름살이 이제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생겨가지고 입을 좀 풀어야 돼요. 막 하는 게 아니야.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나요? 띠용! 이건 이제 앞으로 안 할랍니다. 아, 왜요? 너무 좋은데.